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5월 31일 로우투데이는 정유라 송환 관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20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정유라 씨 드디어 들어왔어요.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지 151일 만에 강제 송환인 거죠? 네, 그 정유라 씨를 태운 대한항공 비행기가 네. 그 오늘 오후 2시 38분에 인천공항에 네. 착륙을 했고요. 네. 정 씨는 뭐 다른 승객들이 모두 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제일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네. 뭐 하늘색 후드집업 차림에 뭐 좀 간단한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요. 네. 검찰 여성 수사관 두 명에게 팔짱을 낀 채로 네. 이렇게 정 씨를 데리고 나왔는데 네. 처음엔 좀 약간 피곤하고 좀 어두운 기색이 네. 역력했습니다. 뭐 CIQ라 불리는 인천공항 그 보안구역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네. 열면서 오히려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기자들이 아주 질문을 쏟아냈는데도 그에 네. 뭐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이후 정 씨는 검찰 호송차를 타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네. 기자회견 얘기 하나하나 해보죠. 정유라 씨가 받는 혐의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 삼성 뇌물, 이대 특혜, 재산 국외 도피 이렇게 되는데 이대 특혜 얘기부터 해보죠. 이대 입학 취소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는데 그 답변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네, 뭐 입학 취소 아주 당연하다 이런 네.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어진 발언도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네. 난 이대에서 전공도 모른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은 대학교를 가겠다는 걸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또 뭐가 즐거운지 또 안면에는 또 웃음을 띠고 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보니까는 뭐 솔직한 건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아무튼 실소가 나기는 나던데 정유라 씨 말대로라면 자신은 이대에서 특혜를 받을 생각을 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범행 의도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삼성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뭐 삼성 승마 뇌물 지원 아니냐 이런 취지의 기자들이 질문을 엄청 쏟아냈는데요. 네. 정유라 씨는 뭐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 뭐 잘 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뭐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정 씨는 뭐 어쨌든 이러면서 말을 좀 잘 잊지 못했는데요. 네. 뭐 그러다가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제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아는 게 없어서 뭐 저도 퍼즐을 맞춰보고 있는데 네. 뭐 정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표정이나 말투만 봐서는 정말 모르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머니 최순실 씨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도 답변이 뭐 아주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예,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네. 어머니 재판 내용과 뭐 심경을 기자들이 많이 물었는데 네. 정유라 씨는 뭐 저는 재판 내용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네. 뭐 이렇게 말해서 아주 기자들이 아주 뜨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뭐 검색도 안 해봤냐고 기자가 오히려 다시 한번 질문을 하니까 네. 뭐 자기는 구치소 안에 있어서 네. 뭐 검색을 할 수도 없어서 뭐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해서요. 아주 기자가 아주 머쓱해지는 상황까지 네. 연출됐습니다. 예. 뭐 세간의 평가처럼 정말 럭비공이라면 럭비공인데 정유라 씨가 2014년 그 자신의 SNS에 남긴 글 돈도 실력이다.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이거에 대한 언급도 나왔죠, 오늘? 네, 지난 2014년 12월 3일 네. 뭐 새벽 2시경인데요. 네. 자신의 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네.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네, 네. 뭐 돈도 실력이야. 이런 글을 남긴 게 알려지면서 아주 뭐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는데 네. 뭐 이에 대해 정유라 씨는 뭐 그땐 자기가 좀 참 어리고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돈으로 말을 탄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 네. 그러면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뭐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어디 가서 그런 말 듣고 오면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여러 번 이렇게 죄송하다고 사죄를 네. 했는데요. 네. 이때가 뭐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일 진지해 보이던데 정유라 씨 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정유라 씨 아이 지금 덴마크에 있잖아요. 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체류 비용 이게 저 재산 국외 도피랑 관련이 되는 건데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아, 여기는 아주 짧게 관련 질문에는 아주 짧게 나는 모른다 이렇게만 답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 네. 국정농단 억울하냐 이런 질문도 나왔잖아요. 예, 뭐 이에 대해서도 뭐 정유라 씨는 네. 뭐 어머니랑 뭐 전 대통령 사이에는 뭐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범죄자로 몰리는 데 대해서는 좀 역시나 자신은 좀 억울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뭐 정유라 씨가 오늘 검찰에 압송됐으니까 내일쯤이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뭐 송환된 데 대해서 혼자 있다 보니까 이러면서 뭐 오해도 풀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뭐 송환 불복 소송을 뭐 취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유라 씨 바람대로 오해가 풀릴지 아니면 어머니 전처를 밟아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될지 참 착잡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는 을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는 양형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해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에 대해 최순실 씨도 같은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최순실 뇌물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호 전 대한승무협회 전문은 최순실 씨에게 문체부가 제 뒷조사를 한다더라고 전하자 최 씨가 참 나쁜 사람이네요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전문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처럼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해 놀랐다며 이 일을 계기로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전문은 또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최 씨가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라는 박관천 전 경정의 주장에 대해 승마계 인사들끼리 정윤회 씨가 실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일들을 모아 생각해보면 최 씨가 서열 1위가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느라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그대로 덮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들을 촉구하는 의미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을 밝혀줄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변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민변이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 수사,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민변 내 이름이 조금 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 수익 환수 추진 TF라는 팀이 있는데요. 아, 이름이 길긴 기네요. 네, 줄여서 박근혜 사법심판 T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들이 청와대의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외에 청와대 공작정치, 네. 삼성 롯데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네. 또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또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사례 이 다섯 가지를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 사건으로 뽑았습니다. 뭐 어떤 점을 근거로 저 다섯 개를 부실수사로 꼽은 건가요? 네, 다섯 가지를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네.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데 비해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될 사건인데도 정치적 외압이나 고려에 의해서 수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사건들인데 청와대 증거 인멸부터 볼까요? 청와대가 뭐 어떤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가요? 네,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인수인계해준 업무 자료는 네. 뭐 A4용지 10장이 전부 다 네. 노무현 정부는 업무 매뉴얼 500 신 2개, 네. 정책백서 77건,
보고서 지시사항 일정일지 56,970건을 이명박 정부에게 넘겼다. 또 청와대의 지난해 비품구익 목록에는 문서 파쇄기가 26대가 포함돼 있다. 네. 한마디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볼 수 없도록 봉인을 했거나 봉인하지 않은 자료는 파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다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게 민변 주장입니다. 네, 세월호를 콕 찍어서 언급한 게 눈에 띄네요. 네, 민변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서 네. 박근혜 정부가 재난 대처 능력이 왜 미흡했는지, 참사 당일 보고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왜 지정했는지 네.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변은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의혹과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이제 청와대 생산 문건을 파기하거나 네. 또 봉인한 것은 조직적인 범죄 증거 인멸 행위다. 또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공작 정치에 대한 수사 촉구,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두 기관이죠. 네. 언론과 법원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것도 네.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민변 주장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가 KBS 사장의 인사에 개입해서 네. 이사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 세계일보 정윤의 문건 보도 등 정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서 보복 지시 뭐 한 것 등입니다. 네. 또 청와대가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결과에 개입했으며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선거에 개입하고 민변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에서 지휘했다. 네.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뭐 한 게 많네요. 보니까는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나요? 네, 알파팀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네. 또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 지자체장, 교육감, 나아가 시민사회와 민간사회에 대한 사찰 등도 수사해야 네.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네.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이 직사살수 상황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또 살수차의 CCTV 영상 등이 객관적인 증거 같은 것들을 확보를 했는데 네. 뭐 확보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이를 뭉개고 있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네. 민변은 이 사건을 고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살해 사건이요. 민변 말을 듣고 있으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진짜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했던 팝 아티스트 이하 씨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벌금 200만 원,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어떤 내용인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팝 아티스트 이하 씨가 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작품입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 여주인공 모습에 박 전 대통령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합성한 사진 위에 영어로 미친 정부라고 써놓았습니다. 또 다른 풍자 작품은 침몰하고 있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개를 치마로 덮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을 풍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이런 풍자 전단 18,000여 장을 거리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전단을 살포한 행동은 정치적 예술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정당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생각을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즉, 이 씨가 제작한 풍자 전단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식당이나 헬스클럽 전단지와 같은 광고 전단지와 차이가 없고 이를 대량 살포했으니 유죄라는 겁니다. 또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전단지 살포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빌딩 옥상에 들어갔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로 봤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연희동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의사 표시로 제작한 풍자 예술 작품을 광고물로 봐 유죄를 선고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예술계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법 논리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 7. 출시 직후 배터리 폭발 사례가 이어지면서 리콜 조치 이후 단종됐는데요. 이에 반발해 갤노트 7 구매자 수백 명이 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2차 변론이 열렸는데 소송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지난해 8월 출시 전부터 전 세계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삼성은 제품을 회수했고 현재는 단종돼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공급도 중단됐고 AS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갤럭시 7 구매자 529명은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고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사람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2일 1차 변론을 거쳐 오늘 2차 변론이 열렸지만 재판은 15분 만에 싱겁게 끝났습니다. 원고가 어떤 사람들인지, 피해 내용이 어떻한 건지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변호인 측에 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정리를 해와라. 원고가 어떤 사람들인지, 손해 유형을 어떻게 나눌 건지 정리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리콜에 응해서 휴대폰을 한 번 교체한 건지, 두 번 교체한 건지, 아니면 아예 리콜을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발생한 피해가 뭔지 등을 구분해 정리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들 사실 조회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란 거냐, 판사한테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원고 변호인 측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 주문에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일단 하자 있는 제품이란 게 중요한데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곤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재판부 주문으로 원고 변호인 측은 소송에 동참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사거나 교환하러 몇 번이나 대리점을 방문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고 변호인 측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해 끝내 심문이 불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발부한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인 채택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행정관에 내정된 이인걸 변호사가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인 폼플러스 변호를 맡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가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인 옥시를 변론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했지만 다른 가해 기업인 폼플러스 변호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시법상 5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시위의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무법인 양헌 재취업을 허용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하는데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5월 31일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